꼭 가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저 혼자 그 움직일 수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께 진도리를 꼭 보여드리고 싶다는 소망. 그 바람을 이루어지기 위해 도움을 주실 분들이 찾아왔다. 바로 순천소방서 산악 119 구조대원들. 아저씨의 휠체어만으로는 쉽사리 갈 수 없는 곳이라는데. 진돌아, 일로 와, 진돌이. 가자. 이 길에 진돌이를 데려가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건 물론이고, 아저씨 역시 실로 오랜만에 오른 길이다. 불과 차로 20여 분 거리. 선생님, 지금 얼마 만에 오시는 거예요? 20한 5, 6년. 예, 기분도 좋고 좀 설레이기도 하고 봅니다. 25년을 훌쩍 넘기고서야 아들은 어머니를 뵈러 왔다. 김도리! 마지막 가실 때도 홀로 남을 아들 걱정뿐이었다는 어머니. 이 기특한 진돌이와 수나디수난 10여 마리의 개들을 보내준 분이 혹 하늘에 계신 어머니는 아닐까. 이제 더는 이 아들이 혼자가 아니고 든든한 녀석들이 곁에 있음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다. 자주 와 뵙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항상 마음속으로 그냥 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 세상에서 이제라도 한시름 더 쉬었음 하는 아들의 마음. 손주 하나 데리고 왔으면 그런 생각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이제 손주 대신 우리 진돌이가 왔으니까. 진돌이? 예. 진돌이, 진돌이...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인사. 예. 그러자 마치 절을 올리듯 살포시 눕는 진돌이. 좀 자, 자, 어디 자. 개들 보통 수명이 뭐 15년이다 보니까 우리 진돌이 늙어서 거식을 때까지는 제가 이제 같이 생활해야죠. 자식처럼이 보살펴주고 우리 진돌이가 나를 사실 보살펴주지 보디가드로. 그는 눈 감고 자뿐이고요.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가는 삶의 여정에 매번 순풍만이 불지는 않을 겁니다. 살다 보면 또 파도에 넘어지기 일쑤일 테죠. 하지만 아저씨와 진돌이처럼 가족이 항상 옆에 있다면 두려울 건 없겠죠? 네, 얼마 전에 그 저희 아이들하고 또 김생민 씨 아이들하고 제주도에 가서 돌고래를 직접 이렇게 봤거든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돌고래를 만지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어서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과 함께 제가 돌고래를 만졌거든요. 네. 저도 직접 만졌어요. 제가 더 신이 나더라고요. 네, 정말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동물원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왜 동물들이랑 사진도 찍고 맞아요. 엄마 아빠 손잡고 또 맛있는 예. 것도 먹고 너무나도 행복한 추억입니다. 네, 바로 그게 살아있는 교육이죠. 동물 사랑하는 마음도 기르고 또 좋은 추억도 만들고 이제 봄이 왔잖아요. 우리 가족들과 애완동물과 소풍 계획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말 나온 김에 저희들끼리 한번 야외에 한번 가볼까요? 저희 집사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로 합시다. 애기 가족끼리 제가.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인, 해외 유명 인사까지 동물농장에서 유명인을 닮은 반려동물들을 찾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벨기에 전통 와플 와플반트, 슈퍼 프리미엄 영양식 시저,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동물 피부 치료 샴푸 멜라세덤, 세탁이 되는 블라인드 윈플러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